시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오늘은 묵묵하게 자신만의 소리길을 이어오고 있는 정말 기대가 되는 젊은 소리꾼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온골상사디아에서 또 한 두 번 정도? 네, 왔었죠. 것 같은데. 네. 국악신동에서 이제는 어엿한 소리꾼으로 자리하고 있는 분입니다. 남원시립국악원 단원이자 국가무용문화재 판소리 이수자인 이성현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너튜브로 갈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이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어엿한 뭔가 예전에 나오셨을 때는 네. 이렇게 풋풋함이 있어. 지금도 물론 풋풋하신데 네네네. 뭔가 안정감 있는 맞아요. 그런 이제 정말 프로의 반열에 그렇습니다. 올라온. 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뭐 복이 들어오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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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올해 또 더 복이 많이 새해 이렇게 전주 국악 방송에도 또 나오고 아. 예. 복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또 좋은 일 있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국악원 단원도 되시고. 맞아요. 언제 들어오게 되신 거죠? 작년 7월에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직 1년이 잘 채 안 되셨네요. 네네. 어떠세요? 적응 잘 되고 있으신가요?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워낙 선배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또래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남원이 또 춘향이 하면 또 남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원이 그것만으로도 참 정겹고 살기 좋은 동네인데요.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좀 외롭긴 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대신 공부할 시간은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 거의 뭐 소리를 할 시간이 네. 전보다 한 두 배 이상 늘었던 그렇죠. 왜냐면 네. 이제 서울에서 활동도 많으셨는데 이제 물론 직장 공연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네네. 혼자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신입 소리꾼 이성현의 작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작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남원도 입사를 네. 하셨고 작년에 뭐 겹경사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시립국악원에도 들어가고 네. 저기 작년에 KBS 네. 대경연이라는 네. 대회에 나가서 종합대상 받았습니다. 종합대상. 네네. 그냥 부분 금상도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종합대상을 진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죠.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KBS 국악 대경연대회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이 나가시지만 옛날엔 정말 큰 대회였어요. 맞아요. 물론 지금도 큰 대회인데 큰 대회죠. 역사가 있는 대회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 KBS 국악 대경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그 여러 명창쌤들을 그 명창쌤들이 나오셨던 네. 대회고 뭐 김수현 선생님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뭐 그 최근 그러니까 좀 젊은 선생님들까지 하면 이제 뭐 남상일, 박예리 선생님 뭐 이렇게 다 나오셨던 그런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저도 나갔어요. 네, 남수미 씨도 나갔어요. 유미리 쌤도 나가셨고, 왕계석 쌤도 나가셨고, 다 나가셨죠. 다 나가셨어요. 네, 네. 네. 아, 정말 축하합니다. 명실상부한 KBS 안 나가죠? 아, 제가 예, 저 직장 공연하고 겹쳐가지고 준비해놓고 못 나가서 예, 선생님 제가 못 나갑니다. 왜 직장 공연 무슨 공연? 뽕뽕뽕뽕한만 뭐? 뽕뽕 뭐라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전체 대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솔직히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연주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일단 본선에 같이 올라간 소리꾼 이제 뭐 김보림 씨도 네, 이승훈이라고 저보다 어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소리를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 제가 그 부분에서 1등을 할 것도 참 힘들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운이 좋아서 정말 쟁쟁한 소리꾼이 나왔네. 보림 씨도 보림 워낙 정말 잘하는 보림 씨는 작년에 동아 콩쿠르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대상 받았고 그런데 네. 이제 대상곡이 춘향가 중에 박석희
그 어떤 부분에 점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박석치가 막 그 엄청나게 막 높고 막 그렇죠. 지르고 이런 뭐 뭐 계면이 탁월하다거나 그런 곡은 아니지만 이제 편안하게 막 우조 평조로 이제 이도령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논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소리의 이면을 네,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네. 그래서 더 어려운 소리가 박석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남자 소리꾼 맞아. 하면 박석치. 그 적성가와 박석치를 얼마큼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실력이 이제 가늠이 네. 되는. 맞습니다. 예전에 성창수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남자 소리꾼이 박석치, 범피 종류 쫙 내놓으면 그치. 못 이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늘 박석치를 준비하셨다고. 네네. 네. 떨리시죠? 네, 좀 떨리네요. 보통 소리 하나 하고 딱 다시 오시면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떨림이 없어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박석치라는 대목은 이도령이 어사가 돼가지고 이제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박석 고개를 지나면서 예전에 춘향이와의 그런 그 풋풋했던 연애 시절도 생각하고 이렇게 경치도 보면서 추억에 잠겨 부르는 곡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오늘 그 이성현 씨의 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가중 박석치 대목 소리의 이성현 그리고 북의 우리 또 강기론 씨가 아무나 북을 또 안 잡아주시는데 또 이성현의 소리에 또 북을 잡아주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성현 씨의 박석치 대목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석치 올라서 최하산천을 둘러보니 산도에 산이요 물도 예 버든 녹수로구나 대방국을 올든 대가 동향 물색이 더욱 좋다 전도율의 그 물에 현도관이 여기련만 하양돌이 좋은 구경 반하기 두 번 왔네 광할 위에 자리 승용 오제 교도 무사트냐 광하루 높은 난간 풍월을 짓던 곳이로구나 화림허 저거
갔느냐. 나선부를 부여 참고 누수 작별이 면 된다 되며 영주가 선난데 난 불게 청음 오여 있고 춤추는 허장뜨른 가는 봄빛을 헤끼난 듯 벚불은 제어깨 꼬리는 개그 소심을 차온다. 황혼을 승시여 준형 문전을 덕노니 행랑은 찌그러지고 몸체만 남어 난디 대문은 내 손으로 써붙인 부비역서 중성중자를 붙였더니 가운데 종자는 바람에 떨어지고 마음 심점만 뚜리오시네 아무 후네. 씨의 소리로 춘향가 중 박석치 대목 들었고요. 그리고 또 북에는 우리 강규론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박프리다님께서 아 역시 믿고 듣는 성현님 오늘 북가락도 너무 최고입니다. 박프리다님 고즈넉히 너무 좋네요. 이민 박님께서 배경에 폭포수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리고 제이 본부님께서 너무 좋으시다고. 라파엘라님께서 얼씨구구 네 이러시면서 응원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야, 와 소리를 너무 맛있게 해요. 네 맛있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진짜요. 그리고 저 나이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여유. 워낙 일찍 소리를 시작하셔서 네네. 전직 신동 아니었습니까 저분이?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 들었어요. 아 너무 떨리네요. 네, 제가 아 이게 아니, 아 제 대회 했던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해치지 않아요. 네, 저희는 응원합니다. 네. 근데 이미 판소리 네 바탕을 모두 완창. 와 아, 이거 어려운 일인데. 몇 살 때부터 완창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2002년도에 흥보가를 완창했습니다. 2002년도라 하시면 네, 한 7살 됐을 거예요. 네, 7살 때 뭐 하셨어요? 7살 때 놀이터 흙 파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 7살 때 기억도 안 납니다. 7살 네. 때 놀이터 흙 파먹고 있었는데 완창을 했다고요? 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기 춘향가를 네. 이제 13년 동가 하고요. 네 네. 그럼 10대 때 한 거네요. 네 네 네 네. 6시간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7년도에 수군가를 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네네네. 그래서 네. 그다음 이제 20년도에 네, 저기 심청가를 해서 네 바탕을 완창을 했습니다. 적벽가만 남았네요? 네, 네. 아니 7살 때 흥보가를 완창했다고 하면 몇 살 때 시작하셨어요, 소리를? 제가 4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왜 그랬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소리를 제가 어린이집에서 그 민요를 배웠었거든요. 네. 네, 민요 선생님이 목이
참 그 좋다고 한번 해보라고 판소리를 해보라고. 네.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본인 생각나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그렇죠. 사실 네, 그랬죠. 네, 네. 그때 말도 제대로 못할 때였다고. 말 배우듯이 걸음마 배우듯이 네, 소리를 네.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방수민 씨도 신동 출신이시잖아요. 저도 4살 때 했죠. 네, 그 신동과 함께하는 오늘 저는 사실 7살 때 시작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네요. 더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아니 이미 시간이 지나서. 네, 야. 네,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이제 4살 때 했는데 저는 좀 말을 잘했대요. 저는 이제 국악을 시작한 거죠. 판소리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무용을 했죠. 무용을 하다가 그러니까 방수미 씨 세대 때는 그런 종합 학원이 있었죠. 보통. 그렇죠. 네, 판소리 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가야금 무용 판소리를 다 배울 수 있는 오갑수 민속 무용학원이 네, 있었죠. 그런 학원들이 있었어요. 네. 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때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네, 그냥 뭐 취미로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저희 은사님이신 조상현 선생님께 배우러 갔죠. 네, 네. 근데 조상현 선생님도 되게 좀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기가 네. 와서 글을 네. 배운다고 하니까 워낙 큰 선생님이시니까 네. 또 쉽게 제자를 안 받아주시기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그 원래 그때 그 한국 판소리 보존회를 네. 이제 이사장님을 하실 때인데 네. 그때 이제 수업을 이제 한 몇백 명 앞에서 네, 네. 수업을 하시죠. 근데 그때 아기가 와서 네.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네, 유심히 보시다가 아가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저보고 시켜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냥 당당하게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어제 꿈자리가 좋더라니 널 보려고 그랬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명언이다. 이건 네. 명언. 나도 써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계속 이제 선생님께 공부를 했죠. 야, 네. 아 이거 소름 돋네요. 진짜 안 선생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참 감사하네요.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많은 그때 제가 저도 이제 소문에 듣게 조성현 선생님께서 한 2, 300명을 앞에다 놓고 수업을 하실 때여서 네. 근데 그 꼬맹이가 얼마나 눈에 갔겠어요. 네. 근데 당당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받아주신 거였는데 근데 그 많은 사설을 7살이 어떻게 완창을 할 또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네, 뭐 부모님이 자고 일어나면은 그 제가 소리를 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창을 하게 됐습니다. 재밌었어요 소리가? 네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해야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늘 재밌었어요 소리가? 네 그랬어요. 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네, 지금도 한 번도 슬럼프는 워낙 이성현 씨는 잘한다는 소문을 아기 때부터 들어서. 근데 약간 슬럼프가 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 아무래도 남자들은 항상 겪는 그 변성기가 그렇죠. 네, 변성기 때 잠시 소리를 이제 흥미를 좀 잃었는데 이제 목이 좀 이제 변성기 지나고 좀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또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게 됐죠. 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냥 그것만큼 또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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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저희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죠. 소리를 전공하는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해서 네. 만약에 이제 남자친구를 가르치실 때는 그 변성기 때문에 너무너무 네. 고민 많이 하실 거고 그런데 이렇게 그 변성기를 잘 지내고 그렇죠. 지금의 이성현이 그 변성기 때 또 그 변성기로 인해서 얻어지는 성음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저기 박프리다님과 에민 팡님께서 네. 국악 신동 출신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모여 네. 계신다고. 저희는 웬만하면 다 신동이라고 해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우 세상에 그래도 부모님 참 아버님이 참 많이 우리 후원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제가 해왔으니까 정말 뒷바라지를 열심히 안 그런 국악하는 사람 그렇죠. 중에 안 그런 부모님이 없겠지만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셨죠. 맞아요. 부모님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예술가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아버지는 저 때문에 북도 배우셨어요. 아~ 왜 우리 아빠는 안 배웠지?
혹시 뒤에서 오고무 같은 거 배우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래서 직접 또 연습도 시켜주시고. 네 어릴 때는 그랬었죠. 그래요. 우리 이렇게 소리꾼 특히나 소리꾼들이 보면 부모님 정성이 반 이상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전공보다 부모님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아 또 예민하잖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저희 어렸을 때 성우양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그 아파트가 1층에서 올라오면은 중간이 이렇게 비어 있어서 네. 저희 얘기가 다 들렸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면 성우양 선생님 문을 열고 아이고 저 둘이 그렇게 토닥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1층부터. 싸우면서. 그때 저도 제가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저도 8살 때였는데 그렇게 이제 토닥거리고 들어오니까 아이고 저 연인들이 또 온다고 성우양 선생님이. 그리고 또 아버지가 막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막 활동 많이 하면 되게 좋아하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요새 네. 일 없으면 혹시 이제 넌지시도 물어보고 그러지 네. 않으세요? 걱정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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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부모님들 네, 마음이 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부모님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아 여기서 그럼 우리 성현 씨 노래를 한 곡 더 소리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대목을? 주실 건가요?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 대목이 또 조성현 쌤의 또 그렇죠. 표목을 네. 또 쓰시는 네. 대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곡을 하신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 네. 있지 않나 싶어서. 네. 근데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다 어른 같아요. 어른이지? 어른이네. 어른이에요. 그 나이 때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저때 철이 좀 없었죠. 그렇죠. 우리 심청가 중 신봉사 눈 뜨는데 뭐 이성연의 소리 강기론의 북장단으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5808님께서 쉬지 않고 소리 마라톤을 하시니 내바탕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죽입니다라고 보내셨고요. 아 그리고 또 박프리 부모님의 에미님께서 부모님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좋은 아티스트와 음악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성현의 소리로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먼 눈에서 눈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며 예 소맹이 아뢰리다 예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옵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통 없고 성병은 심학교요 을 중년 정월달에 산후달로 상처 오고 엄미길은 딸 자식을 강보에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양젖을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내어 15세가 되었더니 이름은 정이 없고 효행이 출천하여 그에 가 밥을 빌어 큰 생진의 날쯤 우연한 중어를 만나 공양미 300석만 불전으로 시주하면 소맹눈을 뜬다 하기로 효성인 헌대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재속으로 죽은 지가 우금 3년이나 되었소! 눈도 뜨지도 못하고 자식만 파
먹은 놈을 살려 두고 당장 목숨을 끊어주오. 심황의 말 듣고 산호주염을 걷어쳐버리고 벗은 발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무남 동녀 왜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3년인데 이거 웬 말이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수 풍랑 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 어서 눈을 떠서 소녀를 보옵소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 모르는구나. 에이, 내 딸이라니 내 딸이라니 내가 죽어 속어 천지를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거 참말이냐. 죽고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니. 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가까워요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지. 눈을 끔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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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만 두 눈을 번쩍 딱 떴든가 보더라. 네, 우리 심청가중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이성연의 소리 강기론의 북장단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봄봄님께서 슬픈 대목이어서 눈물이 너무 펑펑 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이렇게 야.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리꾼 이게 좋네요. 네. 그러니까 소리꾼만의 어떻게 특권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세상 못하면 듣기 힘든. 그것도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네, 일이지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너무 잘 들었어요. 아, 북을 너무 잘 쳐주셔서 아유, 네. 사랑의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싸요. 자주 이용하세요. 저, 저기 지갑 하나 받고도 하세요. 반 개만 줘도. 네. 외상도 가능하고요. 네. 자, 우리 아, 이성연 씨 얘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성연 씨가 이 전통에만 매진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양한 아니더라고요. 작품을 참 많이 했죠. 예, 다양한 작품으로 대중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네네. 어떤 작품을 하셨죠? 그 대표적으로 그 저기 판소리 뮤지컬 네. 적벽이라는 아, 작품이 있었어요. 유명하죠. 네. 거기서 어떤 역할을? 거기서 이제 도창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사실 그게 학교에서 먼저 시작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제 했을 때는 제가 유비 역할을 했어요. 오, 유비. 예. 그런데 유비 치고 너무 그 걸음걸이가 가볍다. 그래 가지고 그 한때 제가 그 발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차고 무겁게 무겁게를 걸으려고 그렇게 연습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그 이제 사회에서 뮤지컬 작품을 네. 이제 됐을 때는 이제 도창을 주로 했지만 한때는 그렇게 예. 유비도 하시고 도창도 네네. 하시고 그러면 적벽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시고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아, 너무 또 겸손까지. 아니 작년에 제가 이 적벽 보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네네. 이제 연출님께서 그러셨어요. 하, 송현이가 남원 시립에 들어가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 먹었다고요. 아, 이거 또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었군요. 그리고 모돌전에서도 또 그래요. 어떤 역할을 맡게 되셨어요? 아, 모돌전도 이제 원래 그 앞에 유태평양 네. 씨하고 김준수 씨하고 네네. 주연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걸 또 저희 학교에서 또 했었어요. 학교 그 졸업 작품으로 네. 했었는데 그때 제가 모도를 오. 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연기적인 요소를 주연으로서는 처음 해본 게 모돌전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들께 좀 한수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소리꾼이니까 안 해봐서 그렇지 맞아요. 하다 보면 늘죠. 그 어려운 소리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어려운 소리도 하는데 그냥 소리처럼 하시면 네. 지금도 잘하실 거고. 맞아요, 맞아요.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성현 씨가 또 프로필을 보니까 기부 천사예요. 엔젤이셨네요. 아니 상을 받을 때마다 상금을 기부했다고요? 예? 나 진짜 이거 처음이다.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그 이제 이것도 부모님의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그런 기부나 이렇게 뭔가 봉사 이런 걸 좀 해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어린 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름다운 재단과 네, 네. 함께 이제 뭐 병원에 봉사 공연 기부 재능 기부 공사 네, 공연을 네. 네. 몇 번 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부모님이 네. 좋은 걸 알려주셨다, 가르쳐 주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금을 받으면 상금도 기부하고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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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도 그 이번 작년에 네. KBS 부학대교연에서 받은 것도 네. 저희 그 중앙대 모교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괜찮다. 진짜 좋다. 정말 괜찮다. 본받으세요. 어머님 기부 영수증 쓰지 마시고 네. 제발 기부 좀 하세요. 저는 오늘 그럼 끝나고 이성현 우리 후배님을 위해서 기부를 좀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제가 진짜 그 참 의미 있게 하시네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신 그렇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양로원 어디 시설 저도 한 20대 때, 30대 때 그런 공연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네. 제자들 데리고 네. 재능 기부 진짜 많이 했었어요. 와 너무 멋지시다. 양파 같은 남자세. 그러니까요. 오늘따라 제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작아집니다. 네. 그럼 학교에 또 기부하셨으면 또 학교에서도 또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네네. 그 학교에 기부를 하니까 그 일정 금액 이상이면 또 그 총장님 앞에서 또 그 기부증이란 거 사진 찍고 뭐 명패도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총장님도 뵙고 후배들한테 그 면도 서고 그렇지. 그럼 또 우리 성현 씨가 기부한 장학금을 또 누군가가 학생이 받을 거잖아요. 그 친구도 나중에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기부를 해서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으로 계속 우리 성현 씨가 저 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 진짜 와. 우리는 밥 먹을 생각이나 하고 파티할 생각이나 하는데 저는 기부하려면 또 중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우, 너무 멋지신데요. 우리 라파엘라님께서 직업 예술인이 재능 기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멋지세요. 선한 영향력이시네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랑을 받은 것만큼 네. 많이 이제 사회에 환원하고 그래야 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또 우리 음악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아우 소리도 잘하지만 마음도 따뜻하네요, 우리 성현 씨. 제가 더 계속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 무슨 앞에서요. 아니 이러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잘, 나 이렇게 네. 선한 영향력을 뽐뿜하고 있다.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걸 별로 우리가 대신해 주잖아. 아, 네. 진짜 내면이 큰 남자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멋진 소리를 하지요.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멋진 소리 한 곡 더 청해서 들어봐도 될까요? 아, 네네. 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까요? 저희 춘향가 중에 적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곡도 아까 그 박석치 못지않게 남자가 하면 참 좋은 그쵸. 소리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라서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적성가를 잘하기 참 어렵잖아요. 남자 소리. 그렇죠. 네. 진짜 어려운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또 이도령 하려면 이 적성가를 꼭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도령. 네. 언제 곧 이도령 하시겠는데요? 네. 아, 지금 안 그래도 그 올해부터 하라고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 제가 워낙에 그 몸치다 보니까 그런 아유 노력하시면 네. 되죠. 네, 그럼요. 그 아, 제가 막 이렇게 멋있는 역할 이런 거 지금 못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네. 못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럼요. 네. 하면 되지.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강기란 씨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저도 다 합니다. 방수민 씨랑 얼마 전에 저 춘향이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잘 어울리시죠. 사실입니다. 춘향이도 했고, 네. 그 이도령도 하고, 김태영 씨도 춘향이 하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네. 자신 있겠습니다. 이성현 씨 그렇게 멋진 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도령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또 남원하면 또 춘향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남원 시립이 또 춘향전을 테마로 해서 공연을 참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올 춘향제 때는 이몽룡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씨잖아. 아, 맞네. 네 같은 이씨인 줄은 모르겠는데. 네. 아 이씨예요. 네. 그러면 네. 우리 이성현 씨가 이두령을 해도 될랑가 안 될랑가 춘향가 중 적성가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현 씨의 소리 그리고 강기론의 북장단을 듣겠는데요. 공연 계획 듣고 싶다. 서울초에서 공연하시면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가 중 적성가 이성현의 소리로 청해서 듣도록 오겠습니다. 적성 아침 나름 늦진 않게
명하면 견우 칭령 없을 소냐 견우 성어 견위가 될 거나 오늘 이곳 화리 연 부옷 만나 볼까?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성현 씨의 소리로 춘향가 중 적성가 강기련의 북장단을 들었는데요. 라팔라님께서 와 머리도 멋지시다고 하시고요. 참 잘하신다고 한음한음을 어떻게 저렇게 다채롭게 하시냐고. 감사합니다. 감정이 듬뿍 들어있는 소리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다음 소리도 너무 듣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적성과 참 하기 어려운 소리인데 그 안개가 낀 멋지십니다. 그 적성과를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적벽과만 남았네요. 네네. 네,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고요. 네. 적벽가만 완창하면 네. 노바탕은 다 완창. 언제쯤 그 공연을 볼 수 있을까요? 2-3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적벽가 어렵죠. 보성술이 적벽가 하세요? 지금 한승석 선생님께 지금 박봉술제.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우리 또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판소리를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공부를 더 깊게? 이제 대학원에 지금 진학해서 공부 중이고요. 네. 뭐 이론적으로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실기도 그렇고 해서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왔다 갔다 힘드시겠다. 네. 네. 아직 젊으시니까. 그렇죠. 네네. 네. 5808님께서 이두령 해도 될랑가요? 라고 보내셨는데 되지요. 되지요. 네. 될랑가 아치요. 이렇게 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게요. 누가 봐도 이두령을 하셔도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꼭 이두령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5월에 이제 저희가 춘향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꼭 보러 가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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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떤 소리꾼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그 관객분들이 듣고 그 큰 감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무리 그 소리꾼으로서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소리꾼은 늘 대중과 소통하는 것들을 그렇죠. 먼저 생각을 하니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응원 문자 보내주셔서 네. 이미 소통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들어요. 그 소리를 다 모두 흠뻑 느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 아까 어떤 분이 서울에서 공연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서울 공연은 혹시 없으신가요? 올해 제가 남원에서 4월 8일 날 남원 네. 민속공원에서 완창해. 맞아. 맞아 이번에 어디 뭐 하시죠? 뭐 춘향가. 춘향가. 네, 완창했고요. 공모를 통해서 되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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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민 선생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3월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공통점이 네. 되게 많으시네요. 신동? 신동부터 시작해서 4월 8일 날. 네, 네,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6월 달에 네. 남도선소리라고 저기 서의철 씨하고 저하고 이제 그 서울 그 국립 창극단에 네. 그 김수인 씨하고 아, 수인 씨. 네, 부산 구악원에
그 정윤영 씨. 윤영 씨. 오! 네. 평균 키가 높네요. 네, 네. 제가 제일 작다. 제가 그 평균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중심을 잡아주는 거지. 네. 네, 네. 크면 못 싸.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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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훌륭한 소리꾼 선생님들과 같이 공연을 계획 중입니다. 6월 달에. 서울. 아, 그거면 네. 너무 좋겠다. 오면당에서 할 것 같습니다. 우와, 비로소 그 20대들의 와, 나 너무 기대가 된다. 언제 하신다고요? 6월? 네, 6월. 날짜는 정해지셨어요? 18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나오면 제가 다시 네,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네. 와. 서울 구학원에서 우면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우면당이 네, 네. 엄청 크잖아요. 네, 네. 네 명의 소리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혹시 우리 진아님께서 앨범 계획은 없으시냐고? 맞아요. 아, 네. 그 앨범 다 있네. 있으면 없는 줄. 그래. 앨범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하나 그 육자배기로 하나 낸 게 네네 30분이라 좀 길어요. 네. 30분 넘어서. 그리고 올해 아 이번 달에 곧 이제 녹음을 하나 박석치로 하나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 싱글로 네네 싱글로 네. 디지털 싱글로 나오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좀 틀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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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공연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제 그 앙상블 신화의 신현식 씨가 저희 방송을 이제 들으시나 봐요. 네. 네. 자기네도 음반 낸다고. 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네. 자기네도 네. 음반 지금 작업하고 네.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 라파엘라 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라고 네. 보내셨고 멤버가 너무 좋고 아, 6월 공연 너무 기대된다고. 네. 와, 그 20대 남자 소리꾼들. 요즘에 남자 소리꾼들 이렇게 잘하는 아유. 친구들이 네. 너무 많죠. 네. 너무 저도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위기감이야 서로, 같이 성장하는 서로 거지.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네. 상대방의 성공을 응원해 준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공을 질투하고 음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분의 좋은 영향력이 또 다른 또 수리꾼들하고 좀 의기투합하셔서. 더 이제는 예약당에서 하는 공연을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현 씨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런 씨도 한번 껴줘요. 아 예, 물론이죠. 화초사거리 같은 거 할 때 자꾸 기가 막히게 치면 사라지겠는데 무릎까지 메고. 네 오늘 국가무용문화재 판소리 이수자이자 남원 시립 국악단원인 소리꾼 이성현 씨와 함께했는데요. 국악신동에서 이제는 명창의 반열까지 승승장구하시길 저희가 응원하고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오늘 우리 이성현 씨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성현 씨 보내드리면서 네. 음악 한 곡 들을게요. 천지윤의 여러분의 연주로 숲속의 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천지윤의 여러분의 연주로 숲속의 집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얘기 지금의 음악. 네, 네, 저 늘 이 코너 너무 좋아하는데 네. 오늘은 유난히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받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 음악의 미래가 밝다는 게 또 느껴지네요. 네, 또 반성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대보름달을 전국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대보름달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좀 알려드리자면 강원 지역은 오후 5시 13분, 또 서울 경기 지역은 5시 21분, 호남 지역은 5시 30분쯤에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새해 첫 보름달 보면서 소원들 비시길 바랍니다. 네, 곳곳에서 대보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안전에 유의하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온골상사디아와 또 2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음악 네.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더욱더 사랑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방수미였고요. 저는 강기론이었습니다. 아이씨오! 오, 다음!